Jadi. DJ. C 원더죠? 어. 네? 어, 원더선. 오케이. 땡큐. 어. 셰라. 커미션. 땡큐. 어, 커미션 지아바 노 테이킹 잇. 왜 노 토크 투 미? 동비샤이 어바웃 디스 원 베리 임포턴트 포 유 라잇? Just direct ask you. What do you do? Celebrate New Year. Thank you, sir. Yeah, your mama, ba, okay, lah, eh? Hmm. Oh, aku ba, never talking ba, aku so busy ba, aku. Hmm. Okay lah. Okay, Rasha. Thank you, sir. 빨리 와, 호, 단네. 네, 유어스 바 왔는데? 본점 도착했습니다. 와, 빡세네요. 너무 힘들다. 오늘 하루 멘붕에 그냥 멘붕에다가 시간도 쪼달리고 아주 너무 힘든 하루 일정이네요. 월급 줘야 돼 여기에서. 아, 셀러리. 메니 코스머. 슈얼. 에. 메니 코스머. How many? But I don't know. You are salary. Thank you, sir. 비디오 찍었다. 유태 조펠로가 바이 푸드. 아웨 토리오 하. 수고했어. 조펠로는 이제 저희랑 떠나고 나중에 인연이 있으면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조펠로도 이제 뉴이어도 있고 해서 이것저것 지나다가 그 이후에 제가 전화해서 불러서 다시 얘기하기로 했어요. 이제 저희 직원들 월급 줘야죠. Why? You're so fast. First opinion, second opinion, really customer na. Ano sa loob mo? Talang ba so busy? Ani is the best view. Hindi ako nakuanan. Tata, it's okay. Pay 하면 돼. Pay, nalang. Oh. Tang, please. I want to buy new. Oh. Yesterday, Benny, ne. Oh, Benny, customer yesterday. Only 10 days? Yes, sir. Oh. 10 days. Okay, lah. Good. Benny, customer? Yes. Good. Okay. Okay. Thank you, sir. 야, 열흘이라고, 와, 한 달치 월급을 가져가네. Okay. Happy New Year. Sir, thank you, sir. Give me. 이카오 베리 빅이잖아. CA 왔나? CA 65. 올레디 마이너스? 예. 이분도 마이너스 니스 언니야? 왜 sir? 아니야. 오케이. 35 이카오. 월급이 어마어마합니다. 프렌치는 넘사벽으로 100만원 넘게 가져갔어요. 보름치. 와, 100만원 넘게 가져갔어. 깜짝 놀랐어. 그만큼 저희가 매출이 엄청나게 높았다는 증거입니다. 이까 오서 썸데이 바라이크 데 오케이 그래 어 바를 파스터로 하 오케이 오 돔 빅인데 노시에이? 타우사이 Thank you because of you sir because of me of course 전 뭐 되냐? 좋았고 하 제팟 Sir, thank you so much. 오케이. 제가 요번에는 현금으로 주는 이유가 지금 받고 나서도 은행에 못 가요. 닫혀 있어가지고. 그래서 돈을 연말에 써야 되기 때문에 내일 저희가 문을 닫잖아요. 연말이고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현금으로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현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 전부 다. 와, 현금으로 주니까 체감이 엄청 큽니다. 어쨌든 주는 기쁨이 더하네. 현금 주니까. 네. 직원들 월급 다 줬고요. 다 주고 저는 많이 먹으러 갑니다. 대가 5호점 총사장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개맛 좀 봐달래요. 그래서 맛보러 갑니다. 제가 또 맛의 일가견이 있잖아요. 도착했습니다. 아마 손님 없을 것 같아요. 내일 가면 있을 리가 없지. 아, 닫았구나.
어, 여기, 아. 아, 원래 문에 닫았구나. 어. Close? Yes, sir. Why? Very good. I want to 삼겹살. 삼겹살, please. Yes, permission. I want to eat. 어, 빨리 치킨하고 빨리 줘. 빨리 주세요. Tomorrow open? Tomorrow. I come back tomorrow and answer. Why you go here? Close인데? We're making a new menu. New menu? Okay. Wow. Shrimp, yes. Okay. Unlimited? 네, 맛보기 끝났습니다. 맛보기 영상은 제가 안 찍었어요. 제가 스포할까봐 일부러 안 찍었고요. 만약에 맛보기 영상 보고 싶은 분들은 초이 사장님 채널에서 영상 올라오시면 보시면 됩니다. 제게 먼저 올라올지 아니면 초이 사장님께 먼저 올라올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때 봐주시기 바래요. 안녕하세요, 세브엔드입니다. 전기가 안 들어서 정말 고생을 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보냈었죠. 그리고 해결을 보고 그 다음날 편히 쉬고 오늘 이제 1월 2일입니다 새해 첫 오픈 날인데 새해 첫날부터 대박이에요. 지금 현재 1층 찼고요, 2층도 가득 찼고 내일도 차가지고 여기 앞에 직원은 원래 라옥에서 1호점에서 있는 직원인데 파견 나왔습니다. 내일 손님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쪽으로 오늘 아침에 출근을 시켰고요. 우리 가드분은 젊어서 그런지 항상 밖에서 이렇게 서 있네요. 2층 한번 보실게요. 2층도 이렇게 4번 가득 차 있고요. 이제 전기 때문에 고생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2층의 뷰가 예술이거든요. 저기 반대편 차선에서 지나갈 때 저희 매장을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어. 정면으로 보여가지고. 이거 원래 됐어? 응. 오케라 디바? 뭘? 아, 이렇게 하는구나, 아까도. 오케라 디바? 응. 아, 이거 이름 써놨네? 이렇게? 로셀 에포트네임. 아, 로셀? 한글로 씨, 와, 대박. 로셀이 썼어? 코리안 네임 없어? 김, 쉐인, 첼라, 이멜라, 리제, 로셀, 재즈. 네디, 유나, 티타. 티타는 누구야? 제시! 어? 오케라 디바? 응. 어? 고프로! 고프로야. 고프로, 와! I can see my face. Very nice, madam. Not aqua bay. What? Somebody give me. Wow. Gift. Wow, Santa. 지금부터 촬영을 고프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질은 어떨런지 모르겠어요. 고프로 제가 처음 써봐가지고 오줌으로 시작을 해서 그렇게 썼었는데 고프로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에 도착을 해서 미리 설치를 하고 있어요. 이제 오늘부로 내 방이 생기는구나. 내 방 참 오래 걸렸다. 1층 좀 보여드릴게요. 1층도 손님이 계속 들어오고 계시죠? 불러. 내일 손님도 지금 계속 오고 계셔가지고 제가 없을 때 면접을 두세 명이 보고 갔다고 합니다. 내일 봐. Already 3% like here? 어. Yesterday, no good. No good이야? Another? One. Have one higher, but 11 pa mong start, sir. 어. Wait na lang if siya start working here. Okay. We need 2% here, right? Yes. 1% 뭐 해야 된다? 그리고 카운터에서 그 매니저 재량으로 한 명 더 뽑았습니다. 제가 없을 때 매니저님이 여기에서 면접을 보고 뽑았어요. 이렇게 이쪽인데 아직 인사를 그렇게 못한 상황이라서. Can you come here? How old are you? 22. 근데 you already college? Where? UC. Already done? Second year. 아, second year? Come back to school? Why? I will work. Ah, you will work? Yes. Much better. To help my family. Yes. You have boyfriend?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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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you got single. You know how to all everything. Here. Computer also, right? Yes. Also? I know how. I worked lot before. Call center. Call center. Yes. You can English very well. What kind of call center? What is the call center? Customer servicer. Jumper. Helping the customer from what they order like that.
Like that. Okay. And before I also work at movie house, also Korean. Okay. Fast travel. 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가벽 하나 등 설치했습니다. 이쁘죠? 그리고 여기도 하나 더 설치했고요. 조우 사장님, 죄송해요. 쓰레기 됐어요, 이제. 이거라도 살릴까? 그리고 여기 계속 치우고 있고, 이쪽에는 이제 창고로 만들 겁니다. 창고 만들 거예요. 위에서 미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천안도 와서 같이 작업을 하고 있고요. 어, 왔어? 출장 갔다 왔습니다. 우리 메이크업 아티스트 오늘 영상으로 뜨신 분이죠. 여기 싹 치운 다음에 쓰레기통은 일로 갈 겁니다. 두 분 계시고 오전에 손님 좀 많던데 좀 빠졌네요. 우리 카운터랑 매니저 여기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레디는 이거 설치하고 있어요. 뭔가 아 지금 저희가 여기 탈란만이 진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비록 지금 손님은 없는데 내일 손님이 엄청 많아요. 생각지도 못한 내일 손님이 많아서 지금 내일 면접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직원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어떤가요? 이제 완성됐어요. 제 와이프가 여기에 이제 꾸밀 것도 이제 뭐 액자라든지 뭐 그런 것들 아직 주문한 게 있는데 도착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거 하고 하면은 완벽해질 것 같습니다. 2층에는 가득 차 있었네요. 진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긴 했어요. 조금 더 이제 저희가 완벽하게 이제 인테리어 구상 다 마치고 나서 그때 이제 정식 오픈식을 할 겁니다. 지금 매장이 두 개가 생겼잖아요. 사실 제가 본점보다는 일로 많이 오고 싶어서 일로 오는 편입니다. 희한하게 본점보다 여기가 정감이 더 나더라고요. 더 아득하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본점보다는 일로 오게 돼. 저도 모르게. 꼰대가 없으니까 누가 잔소리할 사람도 없고 얼마나 좋겠어. 그리고 여기 스피커도 달았습니다. 그 검은색 보이세요? 이 검은색이 뭐냐면 스피커예요. 음악 소리가 들립니다. 리디 작업해놨어요. 신규 오픈 계획을 잡고 지금 렌트를 보고 있어요. 그 렌트 위치와 크기에 따라서 ND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세컨 브랜드로 갈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로 선택을 해서 갈 것 같습니다. 이제 계속 오픈할 거예요. 이제 올해 제 운세가 엄청 좋아요. 돈을 긁어 모은다고 하던데. 여기에 저희가 테이블이 없었잖아요. 테이블도 이렇게 와이프가 이렇게 깔맞춤으로 해서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왔고요. 와이프가 센스가 좀 있어가지고 저런 거는 뭐 알아서 잘 고릅니다. 제가 굳이 뭐 터치 안. 로셀이 한글을 잘 쓰네. You know Korean language? Yeah, I study. 가나다라 마바사 다 알아? Only read. 라이팅은? Write also. Who make up? Me. 이거? 손님들 들어가십니다. 손님들이 점점 모이고 있죠? 손님들 들어오셨고요. 나의 비명 소리가 들리셨나 보다 전부. 갑자기 막 오고 계십니다, 손님들. 역시 내 느낌이 맞았어. 헬로. 갑자기 대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풀로 가득 차가고 있어요. 또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들어오고 계세요, 손님. 계속 들어오죠. 식당도 아니고 쇼핑몰도 아니고 계속 셰인도 신났어요. 지금 셰인도 돈을 더 많이 버는 거거든. 손님들 오면 올수록. 아 이제 눈썹 손님도 계시고 아 예쁘다 머리. 1호점에서도 솔직히 수익이 적은 건 아니었는데 2호점까지 이제 합세가 되다 보니까 확실히 느낌이 다르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한 명씩 쓰죠. 네, 이게 바로 돈 버는 맛인 것 같아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돈 버는 맛 맞잖아요. 뭐 제가 굳이 숨길 것도 없죠. 누가 보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참 겸손하지 않네 이러실 분도 계실 텐데 겸손할 때 겸손하고 제 자랑할 때 자랑 확실히 하고 합니다. 겸손만 한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팁 받았다. 롯데 팁 받았네. 제 사장 사무실 아직 출입도 못하고 있는데 오픈하고 이후로
제 책상 완성이 됐어요. 자, 이제 여기에서 편집도 하고 밥도 먹고 나와 평생을 희노애락을 할 책상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제 방이 완성이 됐습니다. 괜찮죠, 나름? 네, 여기도 커튼은 칠 거고요. 바깥에 보면서 편집하고 되게 좋아요. 미리 전기 작업하고 있습니다. 공사인부가 저거를 정확하게 작업을 안 해놓고 와가지고 미리 하고 있어요. 전기선을 다 빼놓긴 했는데 이게 등에 있는 걸 없는 걸 확실히 틀리다. 있으니까 야, 윈도우 클린 해야 돼. 뭐 네디야, 뭐하니? 사이니즈. 이게 도로가에 있다 보니까 간판도 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먼지가 아주 작살입니다. 역시 센스가 좋아가지고 레디가 잘 알아들어요. 레디가 앞머리도 잘라놔가지고 손에는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이제 500 팁? 오 500에? 와, 500페서 팁을 주고 갑니다. 여기 탈란반도, 오, 좋은데? 잘 사는 분들이 은근히 있는 것 같아요. 매치 겪진 않았는데, 오시는 분들이 좀 달라요. 입고 오는 행색이라든지, 뭐, 차 같은 것도 그렇고, 달라 보이긴 하는데, 팁도 많이 받고 좋네요, 저희 직원들. 카바 스타리아? 트랜스포. 야, 여기 손님이 오셨는데, 스타리아. 와, 비싼 차인데, 이거. 혼자 왔습니다. 7시 10분인데 아직도 손님이 계시네. 메니코 서머. Yes, sir. 야, 이거 두 군데 왔다 갔다 하기 보통 쉬운 게 아닙니다. 차가 막혀가지고. 안녕, 메니코 서머. 야, 시스터 봐. 그대 봤어, 비즈 인더 모닝 스타트. This is the first thing. 자, 내일 아테스트 뭐 하러 있어야 돼? Mini nail art there, sir. Look deep today. Look at the nail art. Art one. No, sir. Nail art. Yeah, this job. Wait, I can see here. Can I have a close up of this? Oh, mini nail. Mini. These are the nose palette. Let's start. 컴퓨터를 여기 사놔서 설치하는 바람에 여기에서 이제 손님들 관리하고 메시지 주고받고 하는 게 좀 편해졌어요. 모니터도 크고 컴퓨터도 빨라서. 아, 이렇게 저의 하루는 이제 탈란반 갔다가 이쪽으로 오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탈란반 지점이 보통 2호점을 이제 새로 오픈하거나 그러게 되면은 새로 오픈한 거기 때문에 뭐 시행착오 같은 것도 많이 일어나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 2호점은 시행착오가 지금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일적인 면으로서 물론 이제 인테리어나 이제 뭐 전기나 뭐 그런 부분으로 좀 있긴 했었지만 일적인 면에서는 아무 지장 없이 기존에 여기 있던 시스템이 그대로 옮겨가서 그런지 몰라도, 그리고 기존에 여기 있던 직원들도 새 직원과 더불어서 함께 가서 그런지 되게 오래된 미용실 같은 분위기, 오랫동안 이렇게 차려져 있던 미용실 같은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어서 거기도 굳이 제가 계속 이렇게 관리 감독하면서 있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엄청 잘 돌아갈 것 같더라고요. 이 기회로 발판을 삼아서 3호점을 또 준비를 슬슬 하도록 하겠습니다. 3호점을 하기 위해서는 또 이곳 본점에서 직원을 더 구해서 여기에서 적응을 시킨 다음에 이제 3호점으로 해서 또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보내면은 이제 늘리기도 쉽고 관리하기도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 좋은 영상, 재밌는 영상들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1호점과 2호점 번갈아 가면서 뭐 좋은 일이든 뭐 나쁜 일이든 그런 거 따지거나 구분하지 않고 모든 걸 이렇게 공유하면서 같이 의견도 나누고 토론도 하고 기쁠 때 같이 축하도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고요. 2024년도는 정말 앤디가 어떻게 발전하는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안 하셨던 분들 구독 꼭 해주시고 2024년도에 같이 행운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만 영상 줄이고 다음 영상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